오늘도 강남 강북대교구 목욕사역자 모임 오신 모든 사역자, 조장 그리고 예비사역자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반갑습니다. 기도로 오늘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목욕사역자 조장 훈련으로 모든 강남 강북대교구의 사역자와 조장들과 귀한 예비사역자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며 또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깊이 깨달아지며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는 복음의 전달자로 나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성장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영적 상태를 검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남 강북대교구의 모든 사역자 그리고 조장 예비사역자들과 귀한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이 원단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또 기도의 입을 크게 여는 가운데 만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현장에 다시 회복되어질 말씀 운동, 전도 운동, 생명 운동을 위한 오직과 집중의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24일에 진행되었던 대교구 원이스 소통의 날을 통해서 우리 강남 강북 대교구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도전해야 될 또 함께 응답받아야 될 키워드가 뭐라고 함께 나눴습니까? 바로 오직과 집중이라고 나눴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한다 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죠. 먼저 2021년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믿음의 입을 크게 열라고 하였습니다. 자, 믿음의 입을 크게 열라. 어떤 믿음입니까? 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입을 크게 열라 라고 나눴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이 삼오직의 영적인 자세, 믿음의 영적인 기반을 굳게 가지라는 겁니다. 삼오직의 영적 자세를 굳게 가져라. 그렇다면 또 질문해야 되겠죠. 왜 오직의 믿음입니까? 왜 오직의 믿음이어야 합니까? 지난번 렘넌트 위원회 교사 세미나 때 담임 목사님께서 현장을 분별할 줄 아는 다섯 가지 눈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실을 보고,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고, 영적 사실을 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모든 사역자, 모든 교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현장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동시에 정확하게 그 근본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현실을 보고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고 영적인 사실을 보는 가운데 현장이 어떻게 분별되어집니까? 현장에 수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의 원인은 단 한 가지라는 거죠. 수많은 문제가 있고 수많은 문제가 지금 다 드러나 있는데 그 원인과 이유는 단 한 가지, 무엇이 없어서요? 복음이 없어서, 복음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복음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복음을 모르는 그 틈을 타고 흑암 권세가 흑암 세력이 완전히 영적으로 묶어버려서 멸망길로 영원한 멸망길로 끌고 가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 원인도 하나라면 답도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 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참 해답이 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문제를 당한 모든 사람들은 단 한 가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가장 원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구나.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오직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또 무엇을 연락하셨습니까? 기도의 입을 넓게 열어라. 왜요?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우리를 채우시기 때문에 기도의 입을 넓게 열어라. 가장 좋은 것을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으로 영적인 대진표를 받고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24 하나님과 소통하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어디에 우리의 중심을 올바르게 세워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이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어디에요?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 너는 나와 함께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리스에 집중된 삶을 살아가라. 이 응답 우리가 모두 함께 누리기 위해서 올 한 해 뭐 같이 집중 훈련 속으로, 정말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말씀 운동 속으로, 그리고 또 진행된 여러 가지 캠프 속으로 함께 도전하며 시작해 갈 것입니다. 이걸 놓고 정말 다 같이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오직과 집중, 그리고 이 오직과 집중을 세우는 영적 시스템에 대해서 저는 목요 사역자 조항 훈련을 통해 계속 말씀드리고 함께 계속 나눠갈 것입니다. 이 시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제목처럼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나의 영적인 상태, 오직과 집중의 영적 시스템을 세우고 말씀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을 지속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죠. 왜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시작한다라고 할 때 또는 어떠한 운동을 한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이 내 몸의 상태입니다. 나의 어떤 건강 상태, 나의 어떤 몸의 상태, 내 몸이 잘 돌아가냐, 내 몸이 잘 움직여지느냐, 움직이는데 무리가 없느냐, 건강하냐, 고장난 데 없느냐, 어떤 몸의 밸런스가 잘 갖춰져 있느냐, 힘을 잘 쓸 수 있느냐, 하나하나 점검해 보고 어떤 일을 시작하고 어떤 일을 도전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지금 막 바로 뭐 내일부터 건설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한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 몸의 상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몸의 상태가 안 됩니다.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라는 거는 제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그때 약 10년 전이죠. 그때만 되었을 때라도 뭘 좋아했냐? 친구들과 같이 이제 농구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도 다니고 그 다음에 회사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낮엔 없죠. 그래서 언제 농구를 했느냐? 얼마나 좋아했느냐? 금요 기도회 마치면 딱 집에 돌아와서 옷 갈아입고 차 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동에 있는 공원, 한 공원에 한 10명에서 15명이 이렇게 모여요. 그 철야배 끝나고 나니까 한 11시
정도의 모이죠. 그러면 한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계속 운동을 농구를 하고 운동하는 겁니다. 좀 쉬었다가 음료수도 마셨다가 이렇게 농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들어와서 자고 일어나서 핵심 집회를 가든가 아니면 이제 토요일 날 있는 여러 가지 일정들 뭐 그때 당시에 청년의 훈련들 모임들 이렇게 회의들 진행하고요. 그런데 그 후로 한 30대 중반 되면서 어떤 이런저런 일을 쭉 못해오다가 저와 같이 금요일 날 이 농구하던 팀들은 계속 또 모여서 농구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저와 같은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팀에 있는 어떤 집사님들이 같이 나와서 운동 좀 하자. 제 친구 되시는 분들도 같이 나와서 좀 운동하자라고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안 가기도 하고 또 물론 바쁘기도 하고 다음날 일정들이 또 소화해야 되니까 교육자로서 그렇게 해서 좋게 거절을 하는데 왜냐?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조금 해보려고 하니까 내전에 제 이제 레몬트들이랑 농구를 하려고 하니까 좀만 뛰면 이제 무릎이랑 허리랑 이런 데가 굉장히 막 찌끈거리고 아픈 거죠. 이렇게 뛰면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하기가 겁이 나고 그런 거고 한창 이렇게 뛸 때는 몰랐었는데 쉬다 보니까 운동을 할 수 있는 농구란 운동을 할 수 있는 내 몸 상태가 안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몸을 만들고 다시 운동을 하고 몸을 풀고 허리와 무릎의 어떤 주위의 근육들을 단련하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예전에 그렇게 운동할 수 있는 제 몸의 상태가 안 되어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또는 어떤 운동에 도전한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이 내 몸의 상태인 것처럼 영적 존재인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일, 어떤 영적인 사역을 도전하고 진행한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이 나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영적 상태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죠. 전에 다 목사님이 주일 강단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절대 복음 체질이 되고 나서 항상 기뻐하고 24시간 하나님과 소통하고 임마누엘 위드 원리스 축복을 누리게 되면 뭐 할 수밖에 없느냐? 범사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과 집중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가 되어지면 그렇게 해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사소한 것도 넘어설 수 있고 여유가 있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힘이 없다, 힘이 처진다, 영적인 힘이 없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짜증이고 감당하기 힘들어지고 쉽게 불평하게 되고 불만 갖게 되어지고 넘어지게 되고 원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좋으면 내가 어떻게 되어지고 내 영적인 상태가 나쁘면 내가 어떤 상태가 되는지 그 여러 가지들을 우리 잘 알고 있죠. 왜냐?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 상태라는 게 우리 모든 전인격에 영향을 입히고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나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몸의 상태를 점검하듯이 내 끊임없이 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스스로 돌아보아서 시험해보고 스스로를 검증해보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를 검증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를 시험하실 때 여기서 썼던 단어랑 동일한 단어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 시험이 동일하게 여기 여기서 말씀하는 시험과 같은 단어라는 거죠.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 우리를 시험한다 그리고 검증한다 라는 이 두 구 단어는 보통 언제 쓰여지느냐? 성도된 자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보자 할 때 또는
그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고자 할 때 이 단어들을 주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또 여기서 시험한다, 검증한다 라는 말은 뭐로 쓰여졌느냐? 현재 명령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게 헬라어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현재 명령이라는 것이요, 지속적인 행동, 반복적인 행동, 습관적인 행동, 습관적인 어떤 동작들, 이런 것들을 해라라고 명령할 때 이걸 지속적으로 반복해라, 지속적으로 행동해라, 반복적으로 행동해라, 습관적으로 동작해라 라는 것들로 명령할 때 이 현재 명령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성도된 여러분 자신이, 성도된 우리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경험하고 있는지, 또 우리 자신은 믿음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시험해보고 지속적으로 너희 영적인 상태를 돌아봐서 검증해 나가라는 겁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검증해 나가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정상의 상태,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로요? 정상의 상태로 회복되고 유지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살아가는 강남 강북대교회 모든 사역자와 조장, 예비 사역자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어떤 영적 상태냐? 당연한 영적 상태입니다. 당연한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검증하고 시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원래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느냐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내 상태가 어떠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제가 이제 남자고 아직은 나이가 젊다 보니까 운동에 아직 관심이 많고 운동 보는 것도 좋아해서 운동을 예로 많이 듭니다. 이 이제 훈련을 함께 듣는 우리 여자분들은 운동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운동을 위주로 예를 들게 되는데, 우리가 프로 운동 선수들을 보면 그 선수는 자기가 최고 컨디션일 때, 가장 잘할 때, 그때 당시에 자신의 폼, 뭐 예를 들어 골프 선수로 하면 골프 스윙 폼이 있을 거고, 야구 선수로 하면 야구의 어떤 타격 폼, 투수면 투구 폼, 이런 그 폼이 있겠죠. 그 최고 컨디션일 때의 폼, 가장 잘 할 때 그 폼을 촬영해 놓는다고 합니다. 딱 찍어 놓는다고 해요. 그 매니저나 그 분석팀에서. 그리고 나서 그 선수한테 어떤 슬럼프가 오거나 어떤 부진이 찾아온다, 계속 잘 안 되어진다, 스윙도 많이 빗나가고 잘 어긋난다라고 하면 그 팀의 코치들, 그리고 매니저 또는 매니저 또는 그 분석팀의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그 예전에 가장 좋았을 때의 폼을 틀어놓고 또 지금의 폼을 이렇게 틀어놔서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알려준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 지금 팔이 조금 처졌다, 그러면 뭐냐, 팔에 어떤 근력이 떨어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그걸 한번 해보자. 몸이 스윙이 움직일 때 어디가 빨리 움직인다, 어디가 빨리 열린다, 그럼 조금 신경 써봐라. 또는 지금 균형이 어떻게 무너져 있다, 중심이 지금 어디로 가 있다, 타이밍이 좀 빠르다 느리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장 좋을 때 때의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분석하고 여기로 맞춰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점검해서 고쳐줘서 이 선수가 빨리 최상의 폼, 예전에 가장 좋을 때 폼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또 쉽게 생각해도 우리가 가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연스럽게 뭐 합니까? 내 몸을 좀 이리저리 돌려보지요. 이렇게 기지개를 쭉 펴기도 하고 목을 이렇게 좌우로 꺾어보기도 하고 허리를 돌리기도 하고, 뭐 하는 건가요? 기지개 또는 스트레칭 해서 지금 자고 일어났는데 내 몸 어디가 좀 뻐근하다,
여기가 좀 안 좋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풀어줘야 되겠구나. 이걸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체크한다라는 거죠. 왜? 내 몸이 자연스럽게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상태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한다라고 하면 원래 우리의 영적인 상태 또는 원래 가장 좋았던 최상이었던 우리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원래 영적 상태, 우리의 최상의 영적 상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 그리고 내가 그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의 믿음을 시험해봐라, 검증해봐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너희의 믿음을 시험하기 전에, 너희가 너희의 믿음을 검증해보기 전에 가장 먼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너희가 이 사실을 모르는 자라면 시험을 치를 필요도 없어. 이 사실을 모른다면 검증할 필요도 없어. 왜? 이미 시험에 실격한 거고 낙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걸 알지 못한다는 건 결국 무엇이냐? 너희 자신의 스스로 믿음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너희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안 계십니까?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6절에 나는 너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즉 너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먼저 철저하게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다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걸 먼저 인정하고 확인한 다음에 너희의 믿음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안에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원래 나무로부터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무런 쓸모가 없었던, 나무와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 수밖에 없었던, 불에 던져져 태워질 수밖에 없었던 가지였던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아 누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자라가며 그로 인해 열매를 맺게 되었고 그로 인해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뭘 나누게 됐냐? 끊임없는 지속적인 생명의 교제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신분으로 우리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하게 되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함께 거하게 될 때 함께 교제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함께 자라가고 함께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인 우리는 나무에 붙어 있게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 나무는 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가지는 나무로부터 땅 속에 뿌리 내린 나무로부터 끊임없이 물과 양분을 지속적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것처럼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항상 거하시듯이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 항상 거하는 것이고 머무르는 것이며 그로 함께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풍성한 생명력, 풍성한 기쁨, 풍성한 평안과 위로와 감사를 맛보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너무나 당연한 영적인 상태라는 거죠. 또 무엇입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 순간 우리에게 역사하고 튼타던 모든 검의 권세는 발붙일 틈 하나 없이 완전히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라는 거죠. 임재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 뭐와 연결되어지느냐? 보좌의 배경, 보좌의 축복과 항상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곳,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곳, 오늘도 여러분이 가야 될 그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어지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죠. 또 세상의 그 어떤 강한 권세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항상 지키시고 항상 보호하시고 항상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돌보십니다. 그게 그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뜻과 계획에 완전히 임하여지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나라의 배경과 축복이 이미 우리의 것이며 또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또 무엇입니까?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로 삼으시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삼으신다라는 거죠. 이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함께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성령은 우리가 낙심할 때이든지 우리가 기쁠 때이든지 또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든지 상관없이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고 또 항상 우리를 위로하시며 또 우리에게 모든 힘과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 능력이 이미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지극히 당연한 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결과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함으로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모든 것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권세를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원래의 영적 상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다.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즐거이 누리게 됐다라는 이것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이며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 상태를 시험하고 점검하고 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하고 있고 영원히 함께하고 있으며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하나님의 나라도 성령도 이미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때때로는 우리의 몸 상태가 좀 처진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도 무너져 있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힘이 많이 들고 또 무너지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주저앉게 되어지고 싶을 때가 있고 어떤 감정의 업다운 굴곡이 있는 그 삶 때문에 영적인 힘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또 실제로 영적인 힘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우리와 상관없이 그런 우리의 감정, 그런 우리의 육신의 상태, 어떤 몸의 컨디션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이미 함께하고 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거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고 앞으로 영원히 보장되어져 있으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검증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뭐 하라는 건가요? 믿어라. 믿어라. 예수님이 이미 너희와 함께 하신다.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믿어라. 성령이 영원히 너희 안에 계신다. 믿어라. 너희는 하나님만의 완전히 회복된 존재라는 것을. 이것이 무엇인가요? 진짜 너의 영적 상태이다. 보여지는 너, 지금 너가 느끼는 너, 지금 너가 속고 있는 너의 모습, 상황,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안에 모든 걸 회복한 것이 진짜 너의 상태라는 것을 믿고 날마다 시험해보고 날마다 점검해보고 날마다 확증해 가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와 상관없이 내 모습과 상관없이 내 조건과 상관없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나는 오늘도 이 그리스도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거하시고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 진짜 영적 상태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겠습니까? 영적 상태를 어떻게 유지해야 될까요? 우리의 원래 영적 상태를 알았습니다. 진짜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을 그렇다면 그것을 계속 인식해 갈 수 있도록, 속지 않을 수 있도록,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어떤 내 몸의 컨디션이나 내 마음과 정신의 상태와 상관없이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어떻게 합니까? 끊어지지 않는 영적 세겹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겹줄로 되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세 겹줄로 할까요? 말씀의 줄을 잡으십시오. 말씀의 줄을 만드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의 줄을 붙잡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예배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자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야 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그것이 바로 영적 존재라는 말이죠. 그래서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이 아닌 주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말씀의 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강단의 말씀이랑 완전히 원이스가 한번 되어보십시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말씀을 씹어먹는다, 말씀을 갈아 마신다 라고까지도 표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주일에 강단의 말씀을 받았다면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나에게 소화되어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소화시켰다라는 거죠. 씹어먹었다, 갈아 마셨다 라고 표현할 정도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매주 올라오는 그 유튜브 영상 주일 강단 말씀을 가지고, 또는 요약본 나오죠. 요약본을 가지고, 아니면 또는 내가 정리한 그 말씀의 노트를 가지고, 아니면 그 모든 걸 가지고 또다시 정리한 나만의 영적 그 언약 기도문을 가지고 한 주간 계속해서 보고 묵상해보고 살펴보고 정리해보고 씹어보고 하는 가운데 강단의 말씀과 원리스 한번 되어보십시오. 그렇게 말씀과 원리스, 말씀에 완전 한번 집중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반드시 주십니다. 내 마음속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깨닫게 하시고 힘과 배경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여러분이 말씀 잡을 때, 말씀 가지고 집중수로 들어갈 때 참고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단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 그 말씀에는 그 말씀을 주신 배경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배경을 함께 한번 보십시오. 말씀은 반드시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에 그 상황과 그 환경과 그 배경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이 지금 시대와 지금 우리 교회와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지금 여러분의 상태 가운데 이루어질, 성취되어질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함께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면 뭐가 보이냐? 말씀의 배경을 보다 보면 지금 내 상태가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시간표가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이 함께 보여집니다. 지난주에 주신 말씀, 이번 주에 주신 말씀, 아, 이 말씀에 지금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가 흐르고 있구나, 발견되어진다라는 거죠. 아,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구나, 언약이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구나, 발견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이 배경과 흐름을 잡고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뭐가 보여지느냐?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의 그 일이 보여지게 됩니다. 아, 그렇다면 이 흐름을 따라, 그 배경을 따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성취하시겠구나,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이 말씀의 줄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줄을 붙잡을까요? 기도의 줄. 기도의 줄을 붙잡으십시오. 먼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살리는 이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되시면 길게 하셔도 좋습니다. 짧게 하든 길게 하든 어디 속으로 복음 누리는 기도의 깊은 곳으로, 말씀 붙잡고 말씀 누리는 기도의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요? 지극히 당연한 것,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진짜 우리의 것을 가지고 누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느 분이신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어느 분이신지, 우리 속에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분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성령 하나님 나에게 어떤 지금 사역을 하시는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은 나에게 어떠한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지는지,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와 그 보좌의 배경은 무엇인지, 지금 현장 가운데 복음이 없어 답이 없어 죽어가는 현장 영혼들은 어떠한 상태 가운데 놓여져 있고, 나에게 그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권세를 주셨는지, 지금 나는 어떠한 확신 가운데 거하고 어떠한 신앙의 발판 위에 서 있는지, 복음 누림,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힘을 주셨는지, 나의 가는 걸음걸음 가운데 어떠한 전도 시스템을 깔아 나가실 것인지, 복음 누리는 62가지를 또 누리는 이 복음 누리는 깊은 곳으로 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을 기도할까요? 모든 것을 구하십시오. 모든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했던, 그래서 하나님과 어쩌면 격이 없이 대면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질문하고 응답을 받고 누렸던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교제의 관계를 누렸던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이 가졌던 영성이었습니다. 무엇이 영성입니까? 말씀 붙잡는 게 영성. 무엇이 영성입니까? 우리의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 그 기도의 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줄을 붙잡을까요? 원니스의 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잘 점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공동체 속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공동체의 어떤 시간표와 계획과 그런 것들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이 예원교회, 예원교회의 시간표,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있는 각 지역의 시간표, 이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 동참하고 하나 되시는 겁니다. 하나 되게 만들고 모든 성도들을 함께 사랑하기에 힘쓰는 것이 원니스의 줄을 붙잡는 겁니다. 또 무엇이요? 누구와 원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도, 선교, 237. 나에게 어떻게 붙잡혀져 있고 지금 나는 어떻게 전도와 선교 237과 상관 있는, 관련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원니스의 줄. 말씀의 줄, 기도의 줄, 원니스의 줄을 잡는 것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점검해 나갈 수 있는, 붙들 수 있는 영적 세겹줄인 줄 알고, 여러분 말씀의 줄을 붙잡으시고 기도의 줄을 붙잡으시고 원니스의 줄을 붙잡으십시오. 그때 복음의 기초 위에 말씀의 줄을 세우고 기도의 줄을 세우고 원니스의 줄을 세울 때 뭐가 세워지냐? 내 영적인 상태가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게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마디로 하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말씀 속에서 누리고 기도 속에서 누리고 공동체 속에서 누리고 확인하고 맛보는 것이죠. 분명한 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고 그리고 실제 사실 진짜로 있는 것이라는 거죠. 실제적인 거라는 겁니다. 사실적인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이 사실인 겁니다. 함께 실제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성경 속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몇몇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전달되어주는 아, 그 사람은 성령이 함께 했다더라 이렇게 들려왔던 그런 동화나 신화나 그런 설화가 아니라 지금도 내 삶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임재하고 계시고 성령은 실제로 우리의 모든 부분에 충만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안에 실제로 살아계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요? 실감나게 느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죠. 정말 이거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안에 내가 있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라가 임하였고 성령이 지금 진짜 임하였구나. 그러면 말씀의 줄, 기도의 줄, 원리스 줄을 잡을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제가 한 책이 있는데 1975년에 제1기획에 입사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성 카피라이터로 이렇게 일하셨던 그러면서 국내 여러 가지 광고상도 받고 뭐 그 본인 개인적으로는 동백국민훈장도 받으셨던 문혜란 대표가 쓴 출근하는 그리스도인에게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저는요. 이렇게 자기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출근길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출근한다. 나의 동역자이신 주님의 손을 잡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달리는 버스 안에서 혹은 지하철 안에서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본다. 아주 커다란 인형처럼 든든히 내 곁에 선 포근한 주님과 그런 주님의 손을 잡고 출근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실제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업무를 보고 일상을 지내오면서 나와 실제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느꼈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강남 강북대교회 모든 사역자와 조장 그리고 예비 사역자들께서도 하루에 세워지는 중요한 영적인 시스템 가운데 이 함께의 비밀을 실제적으로 맛보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정상의 상태가 되어지고 최고의 상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반드시 오늘 이 목요 사역자 조장 훈련이 끝나면 여러분 구역별로 또는 구역이 좀 어려우면 지역별로 포럼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하셔도 되고 카톡으로 이렇게 올리셔도 되고 이렇게 뭐 줌으로 연결하셔도 되고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구역과 구역도 구역끼리 또는 지역끼리 포럼을 하면서 여러분의 개인 미션을 한번 또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훈련을 받는 훈련의 메시지를 듣는 의미가 있게 되어집니다. 개인 미션을 꼭 발견해서 실천해야 될 것들을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 정말 하나님 쓰신 쓰임밖에 합당한 상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로 오늘 모든 훈련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남 강북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귀한 사역자와 조장과 예비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내 안에 이미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이미 내 삶과 내 걸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이미 내 안에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고 도우심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상태로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줄을 잡게 하시고 기도의 줄을 잡게 하시고 원리스의 줄을 잡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유지되어지고 최정상의 것으로 점검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영적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의 역사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내 삶 속에 우리의 지역과 만남과 현장 가운데 성취되어질 하나님신 미션 붙잡기 원합니다. 이 미션을 가지고 도전하는 가운데 말씀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다시 만날 때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